오늘 첫 시간으로 자료 해석에 대한 출제 유형들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죠. 교재 내용 가지고 같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유형 특징부터 봅니다. 자료 해석의 출제 유형 특징이에요. 제시된 자료의 항목을 분석하거나 항목의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 유형이다 라고 돼 있죠.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료를 이제 잔뜩 줍니다. 표를 주고 그래프를 주고 이걸 가지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계산까지 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에요. 자, 유형은 좀 더 세분화시키면 자료 이해 문제, 계산 문제, 자료 변화 문제까지 있는데 그리고 자료 이해에도요. 자료 계산 내용이 꽤나 많이 들어있어요. 증감률이나 뭐 비율 같은 거. 자료 계산 문제는 오늘 뒤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숫자만 딱 갖고 있고 계산만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인 거고요. 자료 변화 문제는 주어진 표를 갖고 그래프로 바꿔서 변화시켰을 때 어떤 모양이 맞는지 틀린지 자료 형식의 변화 문제까지 세 가지가 이제 총 세부 유형으로 보실 수가 있는 이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출제 기업들을 좀 더 보죠. 삼성부터 해서 뭐 현대, CJ, SK, LG 이래들 뭐 쭉 거의 대부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문제 그만큼 비중이 아주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인데요. 내가 갈 기업은 뭐 또 보고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형에 대한 출제 비중 볼까요? 자료 이해 문제는 대부분 기업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료 이해 문제 별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음 표를 보고 옳은 거 고르시오,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보기 다섯 개, 뭐 또는 기억, 니엔, 디귿, 리 이렇게 나와 있는 그거 갖고 잔뜩 보는 거거든요. 많이 나옵니다. 할 것도 많아요. 이제 5 문제 볼 때 우리 요령 좀 많이 익혀보기로 하고요. 자료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이 조금 이제 낮아지긴 하죠. 기업들에서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자료 변화 문제는 여기서 뭐 기업 많이 출제를 하고 있진 않지만 출제를 한다 하더라도요. 문제가 한두 문항 정도 이렇게 좀 출제가 되고 있어서 비중이 실제로도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자료 이해 쪽에 먼저 좀 많이 집중을 하실 필요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최근 출제 경향을 좀 보겠습니다. 수리 출제하는 전체 20개 기업에서 모든 기업이 자료 해석 영역을 출제를 모두 다 하고 있죠. 그만큼 정보에 대한 이해 능력을 좀 많이 보고자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 계산을 하실 때 아무래도 자료 해석은 숫자가 뭐 1, 2, 3 단위가 아니에요. 숫자가 못해도 100 또는 만, 천 막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걸 갖고 계산을 하라고 하면 뭐 누구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령이 필요한 것은 제가 요령을 최대한 얘기 드려볼 거예요. 근데 계산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사칙 연산 못해서 합격 못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요령은 이제 같이 공부해 보고요. 계산이 필요한 것은 끝까지 연습도 해보시는 겁니다. 계산을 미뤄두시면 안 돼요. 시험장 가서 하고 지금은 하기 싫다. 그럼 시험장 가서도 안 되실 겁니다. 평소에도 그냥 계속 끝까지 다 내는 그 훈련을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죠. 여러 개의 자료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문제를 풀도록 출제가 되고 있고 자료의 형태 또한 복잡하고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러 개가 나옵니다. 한 문제 표 하나 나오는 거 아니고요. 하나만 나오기도 하지만 뭐 두 개 또는 세 개 여기다가 그래프도 많이 나오고 그래프도 원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방사형 그래프 막 그래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자료 형태가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네 번째로 보시면 주제가 나오는데요. 사회, 과학, 문화, 경제,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가 모두 다 나오고 있죠. 한쪽에 치우친 그런 자료 주제가 아니라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이제 많이 보시는 것도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뭐 신문 기사를 보시거나 보도자료의 그래프를 많이 보시거나 하는 것도 자료를 보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이기 때문에 의외로 도움이 좀 많이 되시기도 해요. 출제 경향을 봤고요. 학습 방법으로 가볼까요? 문제를 풀기 전에 자료 해석의 기본이 되는 자료 해석법을 숙지해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죠. 자료 해석법, 이게 여러분 그 기본적으로 자료를 보는 방법을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료 해석 문제가 나왔을 때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실까요? 자료 열심히 보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훑어보고 바로 보기 1번 가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조금 보고 풀어야지 이렇게 좀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그 이해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 실수, 단순한 부분에서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료 해석법은 말 그대로 자료 보는 방법을 한번 이해해 보시는 건데요. 제가 문제 풀 때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려 볼 겁니다. 뭐 주제를 보는 거, 단위를 보는 거, 가로, 세로 정보 구성을 보는 거, 각주 해석까지 보는 거 정도를 이제 쭉 훑어보고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자, 1번은 우리 문제 풀 때 많이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계산 문제, 여기서 변화량, 증감률, 비중 평균 이 네 가지가 제일 괴로운 계산 개념들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네 가지 개념이 뭔지는 알고 시작해 주셔야 돼요. 변화량이 무엇인지, 증감률은 무엇인지, 비중, 평균은 무엇인지, 이렇게 공식은 미리 알고 가셔야 되겠고, 물론 제가 공식 이외 스킬도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공식 모르고 스킬만 하는 것은 이건 공부를 반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공식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요. 스킬까지 추가 장착을 하시는 게 플러스 알파까지 가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기본
공식 암기하시고 그다음 문제 볼 때 추가적인 다양한 방법들까지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세 번째 볼까요? 본 교재 해설에 빠른 문제 풀이 팁을 적용시켜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합니다. 자, 우리 교재 해설을 보시면 빠른 문제 풀이 팁이 중간중간 꽤 적혀 있을 거예요. 그냥 정속대로가 아니라 조금 더 해석을 빨리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자, 이거 말고도 제가 강의에서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려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강의에서 얘기한 방법대로 가야 한다 이건 아니고요. 이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 말고 다른 것을 했는데 라고 하시면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도 한번 해보시는 거죠.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우투를 좀 더 익혀보시는 겁니다. 학습 방법을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문제풀이 이제 그 유형으로 가볼 건데요. 실제 기출 문제 유형으로 가볼 텐데 자료 해석의 첫 번째 유형인 자료 이해에 대한 문제 유형으로 가봅니다. 자, 지금 내용은요. 제시된 자료에 대한 설명, 옳고 그름 판단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많이 보실 거예요. 다음 자료 보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이런 문제 유형을 이제 자료 이해 문제 유형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풀이 방법이 전략이 1단계, 2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뭐 굉장히 노멀한 내용입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 중에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부터 확인해서 오답을 소거한다. 자, 자료 설명 중에서 증감 추이, 증감 추이에서 쉽죠. 근데 증가 감소 이게 맞는가 보시는 거고요. 뭐 순위 비교하는 거, 크기 비교하는 거 정도까지 이렇게 자료 자체를 비교해서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거,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을 확인해서 이제 먼저 오답을 소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기 편한 문장부터 먼저 보자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보면 2단계로는 설명 중에 나머지 중에서 계산이 비교적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한다. 그렇죠. 계산이 아주 복잡한 뭐 소수성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한 것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나머지 중에서 뭐 변화량, 합계와 같이 계산이 비교적 간단한 설명부터 확인을 먼저 하도록 하고 보다 복잡한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그 내용은 좀 더 뒤로 빼두도록 합니다. 이때 미만, 이상, 뭐 초과, 이하 이런 식으로요.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설명은 일정한 수치를 기준으로 그보다 많고 적은 정도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또는 오차를 좀 허용하고 있다까지도 좋겠어요. 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것도 이제 보는 방법 또 말씀드려 볼 텐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푸는 분도 계세요. 어차피 쉬운 문장에서 답이 잘 안 나오더라. 차라리 계산이 있는 한두 개를 먼저 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문제 풀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겁니다. 나는 이게 낫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방법도 좋고요. 반면에 이걸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계산이 자신 있는 경우는 이것부터 보는 것도 괜찮아요.